절도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오던 용의자가 숙박업소 6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절도 용의자 47살 김모 씨가 창문 밖 1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. 경찰은 당시 경찰관 5명이 김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숙박업소를 탐문 중이었으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를 위해 김 씨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